김혜란의 2017년 소설집 바깥은 여름 중에서 고른 작품 입동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작가는 1980년 인천생 한예종 극작과를 졸업했고요. 영화가 결정된 두근두근 내 인생, 세월호 참사를 다룬 문제작, 눈먼 자들의 국가 등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자정 넘어 아내가 도배를 하자 했다. 지금? 소파에서 주춤대다 그래 하고 일어났다. 아내가 뭔가 먼저 하자는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베란다로가 수납장서 벽지를 꺼냈다. 얼마 전 동네 대형마트에서 산 셀프 도배용 벽지였다. 한 롤에 2만 몇천 원. 폭은 내 어깨 너비만 한데 길이가 10미터를 넘어 손 안에 전해지는 무게가 제법 묵직했다. 도배지를 든 채 설명서를 읽다. 왠지 깨름칙한 기분이 들어 곁눈 줄로 거실 불빛을 봤다. 그러곤 설명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지금 할 거지? 지난달 어머니가 잠시 집에 다녀갔다. 두 사람 다 경황이 없을 테니 당분간 살림을 맡아주겠다는 명분이었다. 짐을 푼 첫날부터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의욕적으로 쓸고 닦았다. 우편물을 정리하고 먼지 낀 선풍기를 분해해 일일이 날개를 닦고 시든 고무나무에 물을 줬다. 돼지고기와 메추리알을 섞어 간장에 졸이고 멸치와 꽈리고추를 볶아 집안의 매운내를 풍기고 김을 굽고 깻잎을 재우고 냉동실을 정리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무기력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이 드신 양반의 악이 없는 참견과 잔소리도 묵묵 감내하는 듯했다. 아니, 감내했다기보다 의식하지 못했다 할까, 안 했다 할까. 적당한 말을 몰라 그냥 그게 말이니 싶어 저쪽에서 열심히 구사하는 몸짓을 아내는 수신하지 못했다. 그러기엔 좀 아팠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고 열흘쯤 지나서였다. 한밤중 부엌에서 펑 소리가 나 뛰어가 보니 어머니가 검붉은 액체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우연히 테러범 옆에 있다 살점과 핏물을 세례받은 양 얼빠진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한 손에는 원통형 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얼마 전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 애기였다. 도로 돌려보낼 생각에 손도 안 대고 방치해둔 걸 갑자기 뚜껑을 연 바람에 내용물이 폭발하듯 솟구친 모양이었다. 검붉은 액체는 어머니의 흰 내의뿐 아니라 식탁과 장판, 밥통과 전기 주전자 위로 어지럽게 튀었다. 특히 식탁과 마주한 벽 상태가 심각했는데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가득 검붉은 얼룩이 낭자한 게 마치 누군가 이웃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갈겨놓은 낙서 같았다. 아이고, 이거 다 아까워서 어쩐다니? 어머니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니, 나는 그냥 목이 말라서 니들이 통 안 먹길래. 나는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엄마? 어디 안 다쳤어? 어머니는 내가 늙어서 주책이다,
이 사람들도 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팔아야지 이러면 어쩐다니. 병에 가스가 찼나 보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곤 곧장 욕실로 가지 않고 키친타올을 둘둘 풀어 바닥부터 닦았다. 평소 같으면 걸레를 빨았으면 되지 뭐하러 종이를 낭비하느냐 나무랏을 터였다. 나도 엄마, 내가 할게.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며 슬쩍 아내를 봤다. 그렇지 여보, 우리가 하면 되지. 넌지시 동의를 구한 거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 옆에서 꼼짝 않던 아내가 몹시 나직하고 상스러운 투로 뜻밖의 말을 했다. 아이씨. 어머니가 바닥을 훔치다 말고 고개 들어 아내를 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벽면에서는 여전히 검붉고 끈끈한 액체가 세로로 긴 자국을 남기며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어색해진 분위기 따위에 아랑곳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게 뭐야? 미진아. 그만하라는 뜻으로 지그시 아내의 팔뚝을 잡았다.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는 건지 이해를 구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서글픈 비명을 질렀다.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건 작년 봄이다. 분양 면적 24평, 실면적 17평에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였다. 요즘 같은 때 빚내서 집 사는 건 다들 미친 짓이라 했지만 경매로 싸게 나온 물건이어서 포기하기 쉽지 않았다. 많은 경우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차가 크지 않았고 조건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던 차였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이 집을 사기로 했다. 집값의 반 이상을 대출로 끼고서였다. 몇십 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자주 무거워졌다. 그래도 남의 주머니가 아닌 내 공간에 붙는 돈이라 생각하면 억울함이 덜했다. 누군가 그 아파트 역시 당신 집이 아닌 커다란 남의 주머니일 따름이라 일러준다 해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앞으로 영우가 어린이집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다. 자긴 그게 제일 좋다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은 데다 서울보다 공기가 맑은 것도 마음에 든다 했다. 영우도 여기 좋아. 혼자 블록놀이를 하거나 그림책을 보다 곧잘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던 영우가 그날도 말참견을 했다. 왜? 영우는 여기가 왜 좋은데? 그즈음 한창 놀랍고 엉뚱한 말을 쏟아내던 영우에게 아내가 기대 어린 투로 물었다. 부모로서 뭔가 해줬다 싶은지 답도 듣기 전에 뿌듯한 표정이었다. 영우는 여느 때처럼 입에 맑은 침을 문 채 선홍색 혀를 놀려 천진하게 대꾸했다. 응, 부릉부릉이 엄청 많아. 엄청 멋있어. 베란다 밖 8차선 도로에 길게 늘어선 출퇴근 차량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한동안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꽤 얼떨떨했다. 명의만 내 것일 뿐 여전히 내 집이 아닌데도 그랬다. 20여 년간 새빵을 부유하다 이제 막 어딘가 가늘고 연한 뿌리를 내린 기분. 씨앗에서 갓 돋은 뿌리 한 올이
땅속 어둠을 뚫고 나갈 때 주위에 퍼지는 미열과 탄식이 내 몸 안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이상한 자부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딘가 어렵게 도착한 기분. 중심은 아니나 그렇다고 원 바깥으로 밀려난 건 아니라는 안도가 한숨처럼 피로인 양 몰려왔다. 그 피로 속에는 앞으로 닥칠 피로를 예상하는 피로, 피곤이 뭔지 아는 피곤도 겹쳐 있었다. 그래도 나쁜 생각은 되도록 안 하려 했다. 세상 모든 가장이 겪는 불안 중 그나마 나은 불안을 택한 거라 믿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건 얼마간 사실이었다. 적어도 내겐 뭔가 선택할 자유라도 있었으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에와 TV를 켰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신문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발 디딜 면이 점점 줄어드는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오래 버텨야 하는 게임이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몸에 엉긴 채 용을 쓰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몇몇은 결국 상대의 무게를 못 이겨 신문지 밖으로 넘어지며 탈락했다. 그땐 그냥 TV 앞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며 낄낄댔는데 요즘은 내가 그 게임 참가자가 된 기분이었다. 반에 반, 또 반에 반에 반 크기로 접힌 종이 위에 외발로 선 채 가족을 안고 부들부들 떠는, 그렇지만 결국 살았다고 카메라를 보며 웃는. 대학 동기들은 내게 벌써 집장만을 했냐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넸다. 그때마다 나는 그래봤자 하우스 푸어라고 겸연쩍게 변명했다. 한 녀석은 나는 그냥 푸어인데 그래도 너는 하우스 푸어이니 얼마나 좋냐고 받아쳤다. 입주 후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 직장 동료를 초대해 몇 차례 집들이를 했다. 가까운 이들과 떠들썩하게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다. 그럴 땐 우리가 채무자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은행 대출 서류에 쓴 내 이름이 가명처럼 여겨졌다. 새벽에 여유를 느껴 화장실에 갈 때면 욕실 문 앞에서 불 꺼진 거실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러건 있어야 할 것은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지켜야 할 것은 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 아내는 집 꾸미는데 반년 이상 공을 들였다. 이사 후 틈나는 대로 좁은 집 셀프 인테리어나 가구 리폼, DIY 정보를 살피며 실행에 옮겼다. 전부터 정착에 대한 욕구는 나보다 아내가 더 강했다. 아내는 대학 시절 내내 기숙사에 살았고 졸업 후 한창 학습지 교사로 일할 땐 두꺼운 요 대신 은박 돗자리를 갖고 독서실을 전전했다. 남들은 고기 굽거나 소풍 갈 때에 펴는 걸 휴대하기 좋고 버리기 쉽단 이유로 매일 깔고 잔 거였다. 아내는 9급 공무원 시험에 3번 응시에 3번 떨어졌고 공무원이 되는 대신 노량진 공무원 입시 학원에서 사무를 봤다. 결혼 후 난임 치료를 받다 두 번의 유산 끝에 영우를 가졌고 5번의 이사 끝에 집을 샀다.
모두 지난 10년간 정신없이 벌어진 일들이었다. 아파트를 얻은 뒤 아내는 휴일마다 베란다에서 계속 무언가를 자르고 칠하고 조립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쓴 침대와 의자, 식탁과 수납장을 리폼했다. 갈색 의자에 크림색 페인트를 입힌다던가 낡은 탁자에 감귤빛 페인트를 발라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는 시기였다. 아내는 영우가 톱이나 못, 망치 근처로 오지 못하게 베란다 문을 꼭 잠그고 일했다. 영우는 베란다 유리문에 코를 박고 울거나 때를 썼다. 그럴 땐 내가 영우를 번쩍 안아 놀이터로 데려갔다. 이사 후 몇 달 동안 집에서 페인트와 접착제, 광택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북유럽 스타일 가구 또는 스칸디나비아 패브릭을 알아보다 가격에 낙담한 아내가 나름 택한 자구책이었다. 아내에게는 정착의 사실뿐 아니라 실감이 필요한 듯 했다. 쓸모와 필요로만 이루어진 공간은 이제 물렸다는 듯, 못생긴 물건들과 사는 건 지쳤다는 듯. 아내는 물건에서 기능을 뺀 나머지를, 삶에서 생활을 뺀 나머지를 갖고 싶어 했다. 아내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정성을 쏟은 공간은 단연 거실과 부엌이었다. 아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2인용 소파를 거실에 들여놨다. 패브릭 소재에 충전재로 건설 폐목재와 마블 스펀지를 쓴 저가 소파였다. 나는 아내의 선택에 털을 달지 않았다. 어쩌다 아내가 의견을 물어오면 나쁘지 않네, 괜찮네, 덤덤하게 대꾸했다. 나 역시 허름한 아파트가 아늑하게 바뀌는 게 싫지 않았고 아내의 밝은 기운을 쐬는 게 좋아서였다. 아내는 소파 옆에 잘생긴 고목나무 한 그루도 들여놨다. 영우가 더 이상 화분이 돌을 빨거나 잎을 뜯어먹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 러브, 해피니스라는 영어 단어가 적힌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파스텔톤 깡통을 올려놨다. 한쪽 벽면에는 철사와 앙증맞은 나무 집게를 이용해 빨래 널듯 가족 사진을 전시했고, 그러고도 뭔가 허전했는지 나무 위에 새 세 마리가 앉은 월 스티커를 붙였다. 부엌과 마주한 작은 방은 영우 방으로 꾸몄다. 영우가 처음 가져보는 자기 공간이었다. 평소 구석에 숨는 걸 좋아하는 영우를 위해 아내는 시장에서 직접 천을 끊어다 인디언 천막을 만들었다. 영우는 아기 때부터 어디든 잘 기어들어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집어먹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아내는 영우 방 창문에 로보카 폴리가 그려진 롤 스크린을 달고 방문에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차트를 붙였다. 기역 란에는 강아지가, 니은 칸에는 나비가 나오는 식의 브로마이드였다. 그 즈음 영우는 막 글자를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공부에 영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글씨를 쓰라고 손에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쥐어주면 여기저기 형체를 알 수 없는 곡선을 그리며 아내가 애써 청소해놓은 바닥을 더럽히곤 했다. 평소 언성 높이는 법이 별로 없는 아내는
자신이 힘들여 가꿔놓은 공간을 아이가 어지럽힐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어느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랬다. 영우는 제 엄마의 간섭 따위 아랑곳 않고 날마다 온갖 사물에 침을 묻히고 그림책을 찍고 음악이 나오면 상체를 좌우로 흔들고 식탁 아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놀았다. 그리고 가끔은 원뿔형의 인디언 천막에 들어가 종알종알 싱그러운 헛소리를 하다 잠이 들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얼굴로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무고한 얼굴로 잤다. 신기한 건 그렇게 짧은 잠을 청하고서 눈을 뜨면 그 사이 살이 오르고 인상이 변해 있다는 거였다. 아이들은 정말 크는 게 아까울 정도로 빨리 자랐다. 그리고 그런 걸 마주한 때라야 비로소 나는 계절이 하는 일과 시간이 맡은 몫을 알 수 있었다. 3월이 하는 일과 7월이 해낸 일을 알 수 있었다. 5월 또는 9월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부엌 벽면이었다. 남루하고 어지러운 세간 사이로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주장해 그렇지만 안간 힘을 쓰듯 화사해 눈에 띄었다. 벽면에는 이미 한참 전에 유행한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다. 탐스럽다 못해 징그러운 붉은 튤립이 송이송이 무더기로 박힌 포인트 벽지였다. 흰색 바탕 위론 누런 얼룩과 파리똥인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점들이 튀어 있었다. 아내는 까다롭고 엄정한 얼굴로 부엌 벽면을 찬찬히 뜯어봤다. 그리곤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 단순하고 산뜻한 벽지를 발랐을 거라 속삭였다. 중요한 건 수납과 배치, 배색이라고. 인테리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이런 거라며 사뭇 전문가 행세를 했다. 육아며 직장일로 정작 자기는 미용실도 못 가면서 그랬다. 우리 집도 정신없잖아.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변했다. 우린 애가 있으니까 그렇지. 살림과 양육에 대해 내가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무척 예민하게 굴었다. 이 집도 애가 있었나 본데? 부엌 형광등 스위치에 붙은 라바 스티커를 가리키자 아내가 볼멘 소리를 했다. 우리 집은 여기보다 작잖아. 좁은 집은 아무리 정리해도 표가 안 난다고.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 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 말대로 눈맛도 시원하고 집이 넓어 보였다. 아내는 그 벽 아래 4인용 식탁을 놨다. 무광택 미색 다리에 엷은 감빛 상판을 얹은 따뜻한 느낌의 식탁이었다. 우리는 그걸 밥상 겸 찻상 그리고 책상으로 썼다. 아내는 식탁 한쪽에 전기 주전자를 비롯해 녹차와 허브차 티백, 종합 비타민제, 견과류를 올려놨다. 투명 용기에 담은 원두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으쓱한 기분이 드는 커피 그라인더를 나란히 두는 일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그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밥을 먹었다. 드물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폈지만 우리끼린 대개 식탁을 이용했다.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욕실 유리컵에 꽂힌 세 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앙증맞은 유아용 변기 커버를 보며 그렇게 평범한 사물과 풍경이 기적이고 사건임을 알았다. 아내와 나는 식탁에서 영우를 먹이고 혼내고 어이없는 말대꾸에 그만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그 와중에 권위를 잃지 않으려 재빨리 엄한 표정을 짓곤 했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4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에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튄 거였다. 아내와 나는 복분자액이 터진 날의 일을 따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음 날 바로 본가로 내려갔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려 애썼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하루, 아주 긴 하루, 아내 말대로라면 다 엉망이 되어버린 하루를, 가끔은 사람들이 시간이라 부르는 뭔가가 빨리 감기한 필름 마냥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유도, 눈이 녹고 새순이 돋는 까닭도 모두 그 때문인 것 같았다. 시간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 했다. 지난 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52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 서였다. 가끔은 열불이 날 만큼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웠지만 딱 그 또래만큼 그랬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던. 이제 다시는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두 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 맞출 수도 없는 아이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다의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어떤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느냐 묻는 듯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였다.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나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생활비 통장에선 매달 아파트 대출금과 높은 이자가 빠져나갔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만만치 않았다. 내 월급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 즈음 어린이집 차량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차분한 말투로 나를 위로하고 공적인 어휘로 보험금 지급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곤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 내 이름을 적는 칸과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비어있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양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이 사무적인 얼굴로 누군가의 슬픔을 대면했을 터였다. 서류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연달아 세 대 피웠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데를 손보는 건 가장의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 이상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